자, 우리 T4 주마시회님 기억이 경북 영주시로 하는 겁니다. 자, 주름기도 지금 GT3B고요. 서보 그리고 바디 모양을 조금 변경시켰더니 오히려 더 이뻐요. 그 전에 있던 그 바퀴벌레 바디는 살짝 이제 옆에 닿는데 닿지가 않고 딱 좋습니다. 살짝 한번 주행해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땡기고. 자, 가면서 지상고가 닦아요. 여기 발로라 발보. 오, 발보 갑니다. 밟고, 자, 1대8 차량을 밟고 올라가고, 자, 올라가는 동시에 이쪽으로 뒤쪽 뒷발 올라가요. 뒷발이. 오, 뒷발.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생방송 하면서 하다 보니까 뒷발 올라가나요? 뒷발 올라가고 앞에가 쭉 여기 놔둘게요. 자, 이렇게. 자, 가면서 뒷발. 야, 역시 뒷발. 여러분들, 앞발보다 뒷발이 되게 움직이는 게 더 멋있고,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조향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코너 다시 뒤로. 이제 세게 굴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바퀴에요, 바퀴. 바퀴 굴리면서 굴려야 돼요. 바퀴 후진. 자, 저 뒤에가 뭐 다는 것 같은데? 자, 뒤에가 좀 다죠? 앞으로 살짝 빠고, 뒤로 뺄 때, 뒤쪽 바퀴 또 올라갑니까? 뒷바퀴. 자, 떼고, 뒷바퀴. 후진. 자, 땡기고 후진. 아, 좋습니다. 후진 올라가고. 오, 후진 좋습니다. 와, 밀어버리는데 거의. 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만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님께서 밧데 다 청량시키고 이 GT3B와 함께 직업계 한번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만 했어요. 오케이. 짜잔. 자, 흐트러버리.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까지예요. 이렇게 허리까지, 허리걷기. 예, 사실 이것까지 되는데, 예,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삐삐까지 장착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30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돼도 뒷발이 안 들릴까요? 와, 뒷발이 안 들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끌게요. 짜잔.